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디렉터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도 6일차거든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머리가 아팠는데 강의 때문에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우리 앞서 말씀하신 김병원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아픈 거였네요. 그죠? 지금은 맑게 갠 머리를 가지고 맑은 머리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스타즈 올해 오전 첫 강의인 만큼 새해 인사부터 좀 드리고 가야 되겠죠.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고 유산 안에서 한 직급 아니 두 직급 이상 성장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가 어떤 해죠? 갑진년 용의 해. 제 이름이 뭘까요? 누구의 해일까요? 저의 해. 그래서 오늘 오전 첫 강의를 제게 맡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룡은 용기와 도전을 상징하는 만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라고 하면 올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해 시작하시면서 아마도 많은 새해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1순위로 꼽은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부채 상황, 경제적 여유, 여행, 그리고 내 집 마련, 메뉴의 체중 조절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의 2024년도 새해 소망은 어떤 것이신가요? 저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풍족하게 다 이루고 싶습니다. 욕심이 강한가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돈, 시간, 건강. 자, 사장님 올해 새해 소망 있으시죠? 꿈도 있으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돈, 시간, 건강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고른다라고 하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필요하신가요? 건강. 건강이세요? 자, 선생님은 어떠세요? 시간. 다 다르시네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물인가요? 돈이 있어야지만 시간을 누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 고민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어려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몸을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몇몇 계시고 괜찮습니다. 저희 2월달부터 헬시라이브 챌린지 시작하잖아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워너비 몸매 다 갖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체육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프면 병을 먼저 가서 치료부터 받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몸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몸에 신경 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병원이 아닌 피트니스 센터를 먼저 찾아가서 트레이너에게 운동 처방을 받아서 몸을 먼저 그리고 식이요법도 병행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관리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너의 대우가 의사들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연륜 있는 트레이너가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저도 그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이 일을 선택을 했고 열심히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비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여러분들 헬스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자, 헬스장 갔었을 때 나를 담당하는 트레이너가 연륜은 있는데 나이 많은 트레이너, 연륜은 조금 적지만 젊고 잘생긴 트레이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 덕분에 저는 빠른 은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 연예인 담당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나이 서른한 중반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젊은 트레이너한테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지도하는 이런 필드가 아니라 카운터 그리고 센터 바깥이. 그래서 전단지 현수막을 진짜 한 움큼씩 움켜쥐고 온 동네를 해먹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여러분들의 선택 덕분에.
하지만 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제가 위기감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인지 모르는 게 진짜 위기다.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트레이닛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밀려갔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자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 관리자지 회원관리, 직원관리, 매출관리, 뭐 홍보 뭐 이런 것들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같이 센 저같이 센 트레이너를 제가 많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박봉이었기 때문에 두 명, 세 명 몫을 제가 해 나가면서 월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몸에 너무 많이 무리가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운동했었을 때 다쳤었던 허리, 발목이 점점점 더 안 좋아졌고요. 결국에는 고황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요. 누구보다도 몸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던 저였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일을 그만뒀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제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을 이끌고도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러한 몸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자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그 일을 제가 그만둘 수 있을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그 위기가 위기로 느껴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 바빴었던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잠자고 있는 아이 아내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아침에는 또 부랴부랴 또 출근하기 바빴고 어쩌다가 주말에 쉬는 날이 있었을 때는 아이가 제게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그러는데 아빠 너무 힘들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다음에 놀아줄게 엄마랑 놀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게 누굴 위해서 쉬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몸 상해가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때서야 제가 비전을 보고 쫓아서 시작했던 그 일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비전을 보고 선택해서 열심히 해온 그 일, 어려서부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고 하고 열심히 했던 그 일이 여러분 생각대로 흘러가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저도 비전을 보고 선택해서 열심히 했던 그 일을 몸으로 때우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석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더 위험한 건 위기인 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니까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월급을 500에서 300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괜찮아지면 올려줄 테니까 생각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당장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월급을 200만 원이라고 하는 감봉 통보를 받고 답답한 마음에 집에 왔는데 잠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함께 잠들어 있는 평생 저만 보고 살아왔었던 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혼자 달래고자 혼자 술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잔 안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의 다음 수는 뭐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탕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때부터 무언가를 해보려고 정말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외길만 걸어온 터라 나이 40 먹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근데 초봉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확 내가 센터를 오픈해봐. 벌어오는 돈도 없이 빚이 얼만데? 예전에 자영업 해봤던 거 다시 해볼까? 열심히 했는데도 망했잖아. 잘 나가는 선배한테 한번 자리 하나 부탁해볼까? 부탁하는 건 죽어도 싫은데. 친구가 동업해보자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동업해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음식을 잘하시니까 식당이랑 함께 한번 창업해볼까? 다리 아파서 쩔뚝쩔뚝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힘드니까 시골 내려가서 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유행이었었거든요. 제가 이런 고민, 걱정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시작한 유산화 함께하면 되지. 그때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지인들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러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고 살도 찌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우울증까지 있었던 이 아내가 한 달 만에 12kg를 감량을 하면서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밝고 멋지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제서야 그 일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알아보면서 제대로 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불확실하고 답답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아까 그 술 한잔 하면서 사장의 다음 수는 뭐지? 뭐였을까요? 예, 딱 10개월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산을 선택한 덕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발버둥 치면서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했었던 재정적 자유, 그리고 시간적 자유, 그리고 삶의 여유까지도 가져가게 됐지요.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그 전에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밀가루가 꼭 오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고 고민되고 있지 않나요? 사장님께도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한번 좀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이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같은 이런 한계가 정해진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공유받는 그런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5% 전체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왼쪽 분면에 계신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95%의 돈을 이 5%의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 오른쪽 분면으로 삶을 이동시키셔야만 합니다. 많은 전문가 성공자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하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전미 대통령 경제자문이었던 이 폴 제인 필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당신의 과거 이력이 당신의 미래의 부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올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새로운 돈의 흐름 속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통 마케팅이랑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생긴 수익의 일부분을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체계를 말합니다. 즉, 직거래하면서 캐시백을 받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과거에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직거래 형태로 이 유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유통이 이제는 이 휴대폰, 핸드폰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무수히 많은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지금은 이 경제의 강자로 자리 잡았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래의 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런 플랫폼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초중고 동창,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분들, 가깝고도 먼 분들의 연락처가 거기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인적 자산. 저는 그분들을 인적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필품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샴푸린스 같은 바디 제품, 그리고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영양제, 건강식품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마다 그것도 많은 양을 구매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생필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분들한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계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소비자들도 넘버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제품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이분들이 쓰고 있는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한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 인적 네트워크 안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저의 핸드폰은 플랫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 여러분들 플랫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이게 나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마케팅을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순 소비가 아닌 재구매, 그것도 재구매해 주세요 라고 재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재구매, 소개해 주세요 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역시도 제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무수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이 될까요? 네, 돈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품, 또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최고여야 되겠죠. 제가 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까지 이끌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예요. 자, 유산화는 그리스와 라틴어의 합성으로 진정한 건강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고스란히 제품에 녹여내고 있지요. 미국 유차주 솔트랙 시티에 그 회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 회사의 창립자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자 바이러스 진단 분야의 선구자이신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1974년도에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는 걸 연구소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시작으로 1992년도에는 예방의학을 실현하고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저는 회사가 만드는 그 제품은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설립한 그 회사의 제품은 많이 팔려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자는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계신 이 마이로니치 박사님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 150명으로 구성된 R&D팀이 까다롭게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서 인하우스 제조 시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 시설로 허가 등록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식품 관리 수준이 아닌 의약품 관리 기준인 이 GMP 인증을 받아가면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수준으로 제품을 생산했기 때문에 PDR CPS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할 때 보는 처방 편람에 등재가 돼 있어요. 여기에 등재가 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거쳐야만 합니다. 유사한 제품이 여기에 등재가 돼 있다는 얘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거쳐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임산부들, 만성퇴행성 질환자들, 그리고 암환자까지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 영양제를 비교하는 이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에서도 최고의 영양제, 명실장부 넘버원으로 인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800개 이상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까다롭게 신경 쓰는 이 운동선수들이 WADA라고 하는 반도핑기구에서 인정하는 이 NSF 스포츠 제품 인증 그리고 인폼스 초이스 인증을 통해서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선수 본인이 직접 유산화 애슬리스닷컴을 통해 가지고 후원 요청을 해서 후원을 받는 선수만 5,6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제품만 가지고 후원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도핑이 걸렸을 경우에는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걸 정도로 이 제품만큼은 프라이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32년 동안 한 번도 도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영양제로도 유명하고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그들의 기력 향상, 체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이정우 선수,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네요. 우리 이정우 선수는 5년 동안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으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번에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하게 됐죠. 자, 이러한 선수들이 섭취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2년간 25개국에 진출했고요.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96년도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후에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어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그해 12월에 나온 기사 원문인데요. 포브스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이 워런 버핏에게 향후 롱런할 기업의 가치,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를 꼽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와 같은 이런 대단한 회사와 함께 선정이 될 정도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 중에 수익률 1위를 가져가고 있지요. 자, 숨이 차요. 네, 지금까지 제가 쉼없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 대단한가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사업성은 어떨까요? 왜 유산화여만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회원 직접 판매 시장, 즉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규모가 211조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어떤 방식, 구조로 운영되는 회사가 약 한 3,400개 정도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120개 회사의 매출만 가지고 5조를 넘는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유산화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래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8년간 누적 성장률을 보면 업계 중에서도 독보적인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회사들의 주요 제품은 영양제, 화장품, 생활용품인데요. 그 중에 1위가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지금 25%가 성장을 해서 6조 2천억의 시장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2030년도가 되면 25조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장세에 유산화가 함께 세계 최고의 영양제 회사인 이 유산화가 함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산화의 성장세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장세에 발맞춰서 함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성, 특히나 수익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상 플랜은 회사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고 또 내가 노력한 대가가 공평하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유산화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어떻게 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유산화 보상 플랜의 차별성과 신뢰를 조금 더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60년대 가장 먼저 나온 방식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직대로 많이 소개해 나가는 방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A사, N사, H사가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나 혼자 봤지만 내가 이분들을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980년대에 나온 방식이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내가 세 사람을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세 사람씩 소개시키고, 하지만 이렇게 5대 3대 1 이런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서 채택한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990년대에 나온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내가 두 사람을 소개시키고 또 이분들이 두 사람 두 사람을 소개시켜 나가는 방식. 공유받는 사람도 늘어났고 또 관리의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도 용이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과 같은 이런 구시대 방식이 아닌 1990년대 이후에는 모든 회사들이 이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당을 매출 대비해서 35%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에 대한 구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수당을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제품을 사장님이 전달했었을 땐 3%를 주고 제가 전달했을 때는 21%를 준다라고 하면 사장님 어떠세요? 네.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매출 구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2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전달하셔도 20%, 제가 전달해도 20%, 사장님이 더 많이 전달하시게 되면 사장님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겠죠. 자, 어떤 플랜이 더 공정한가요?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요? 유산화. 네. 자, 우리가 유산화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업 선명 자리니까 당연히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사업자 회원 BC로 가입을 했었을 경우에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유산화 보상 플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아홉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동 주문을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도요. 전 세계 25개국에 동시에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회사에 대한 재정과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시대 방식인 브레이크어웨이 그리고 유니레벨 방식이 아닌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는 양갈래 두 갈래라는 뜻이죠.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통라인을 펼쳐나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A, B를 소개시키고 A, B가 C, D, E, F를 이렇게 소개시켜 나갔을 때 하부에서 발생된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중복해서 공유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통 마케팅은 시스템을 공유하고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공유하는 그런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훌륭한 그런 플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개의 BC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모든 회사들은 아이디어나 이 비즈니스센터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유산화도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유산화는 세 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립니다. 자,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을 경우에는 좌우 실적을 정산해서 한 번만 지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가게를 세 개를 가지고 하셨을 경우에는 좌우 실적을 정산해서 한 번 주고 또 그것들을 다 합쳐서 한 번 더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하나가 좋을까요? 세 개가 좋을까요? 3개요. 몇 개 가지고 하실 거예요? 세 개죠,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지급이 되냐면 소실적의 20%를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A, B, C, D를 소개를 했었을 때 내 왼쪽 실적의 총합시 1,500점, 오른쪽 실적의 총합시 1,000점이라고 했었을 때 적은 쪽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큰 쪽에 맞추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을 내가 사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쪽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00과 1,000 중에 적은 쪽이 몇일까요? 1,000. 1,000에 20%를 하게 되면 200. 200을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고정 환율 1,150원을 해서 주급 2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지요. 원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약 한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참고로 유산화 지급 체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시작하자마자 취득할 수 있는 직급이 쉐어러입니다. 주에 $50를 받는 쉐어러, 두 번째 직급이 $100를 받는 빌리버, 그리고 세 번째 직급이 주 $200를 받는 빌더. 이 빌더 $200를 4주 연속 받게 되면 퓨처 리서스 빌더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어즈나잇이라고 하는 만찬에 초대가 됩니다. 최고급 호텔식 요리, 그리고 탑 가수의 공연, 그리고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화려한 또 축하 인정도 받게 되지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 $200, 월로 따지면 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소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매출을 만드는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행자를 저를 위해서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드시고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매출만 가지고 만들어진 수익, 진정한 자산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다른 것들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연금보험을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부하면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같은 우량주,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으로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5억짜리 건물을 내가 부채 없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임대소득으로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화는 퓨처 빌더만 되셔도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게 쉬워 보이시나요? 퓨처 빌더. 퓨처 빌더 가고 싶으신가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이 퓨처 빌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도전하셔서 자산소득 100만 원을 빠르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산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모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소멸시켜서 회사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반면에 유산화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제한 없이 실적을 무한 공유해주고 있어요. 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분, 두 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회사는 그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중복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의 이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줄어들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들은 하부의 단계를 끊어서 회사의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유산화와 몇몇 되지 않는 회사들은 하부의 단계를 끊지 않고 무한으로 공유하는 대신 점수에 대한 상한선을 둬서 회사에 대한 수익을, 이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전 이것 때문에 사업을 정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 옆에 분과 뒤에 분께 전달을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옆에 분과 뒤에 분께 자 전달 받으신 분도 또 옆에 분, 뒤에 분 또 그분들도 옆에 분, 뒤에 분 이렇게 해서 내 하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생각 뒤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되겠다. 한 다섯 줄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장님 돈이 될까요?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돈이 되려면 어떠한 분들이 이 안에 계셔야 될까요? 어떤 분들을 소개시켜야 될까요? 잘 팔고, 그죠? 능력 있고 난 사람들만 소개해야지만 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얼마 되지 않은 단계에 그런 분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인 것에서 반해서 유산화 같은 경우는 하부의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해줍니다. 사업자건 아니면 제품만 드시는 소비자건 간에 다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좀 천천히 성장할 수 이런 기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게 세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린 분이 오 씨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아이가 천식 때문에 많이 아팠고 또 이 오 씨도 살이 찌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이어트 리셋이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만나서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이 오 씨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을 찾으시면서 본인의 체험을 널리 알리시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분이 이 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이신데 아이가 마찬가지로 아토피 때문에 정말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팠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유산을 만나서 그 아이는 아토피를 완치를 해서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 씨라고 하는 분도 시간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가는 다이아몬드 디렉터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하부의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즐겁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양 왼쪽 오른쪽 두 줄을 성공시키면서 저는 가게 1번 BC1번을 통해서 월 7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 자산소득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게 하나를 완성시키면서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보너스 센터 가게를 두 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가게는 바로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설명을 위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고 능력이 생겼으니까 또 2번 가게를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린 분이 최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이어트가 필요하셨고 유산을 통해서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건강을 찾으시면서 본인의 체험을 알리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하부의 뭐 에메랄드 그리고 많은 골드 분들과 멋지게 사업하는 멋진 리더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제가 세 번째 라인을 성장을 시키면서 2번 가게가 완성이 되면서 8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총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갖게 됐고요. 2번 가게를 통해서 또 보너스 가게를 두 개를 추가적으로 또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자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가장 성장시키고 싶은, 성공시키고 싶은 분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 그래서 저희 누나를 소개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그때 몸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을 찾고 또 본인의 체험을 나누시면서 많은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3번을 완성하면서 저는 900만 원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권리소득을 만들었고 가게 3개를 합해서
총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게 됐습니다. 추가센터도 또 두 개로 받았죠. 제가 가게를 몇 개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몇 개 가지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 최소한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예, 2,400만 원. 최소 벌 수 있는 금액 2,400만 원. 반드시 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 센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주는 이 추가 비스를 통해서 저는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함께 했었던 이분들 밑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능력, 노하우를 이 추가 비스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라인 선상에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될까요? 돈이 될까요? 예, 돈이 될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추가 BC가 이렇게 속해져 있는 그 라인 선상에 계시는 이 OC, 양씨, 최씨, 장씨, 진씨, 이씨, 이씨, 최씨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추가 빈 센터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 추가 BC 센터가 제 추가 BC 센터 밑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이 1번, 2번, 3번보다 이 뒤늦게 받은 추가 빈스인 4번, 5번, 6번, 7번도 더 빠르게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추가 빈스 센터는 완성이 되게 되면 보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권리소득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가게를 완성을 했었을 때 두 개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추가 빈스 센터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빈 센터를 추가 빈 센터 포함해서 13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연 한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9개를 완성을 시키면 월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약 1억, 연봉으로 따지면 12억. 벌고 싶죠? 같이 벌어보자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을 챙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 제품을 약 월에 25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를 브랜드 체인지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자,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 유산의 제품을 드시고 난 다음에 좋으면 재구매 하시겠죠. 그 재구매를 자동 주문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그 제품가의 10%가 대시된 금액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자동 주문은 얼마든지 제품 변경 가능하고 기간도 변경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드시더라도 이 자동 주문을 통해서 드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주문을 통해서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약 한 8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자동 주문을 통해서 제 빈 센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한 주에 $250 월로 따지게 되면 $1,000, 하나로 하면 115만 원이라고 하는 추가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완성된 가게 개수마다. 자, 다음은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내가 직접 소개한 분이 사업 초기에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해서 일정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되면 주는 보너스예요. 최대 그들이 벌어가는 수익의 최대 15%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소개하신 분이 자, OC, EC, 최씨, 진씨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매주마다 받아가시는 수익의 15%를 제가 보너스로 받고 있어요. 감이 오시나요?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분이 다이아몬드로 승급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입은 한 주에 $4,000입니다. 그러면 4주 하게 되면 월 $16,000. 그거에 15% 하게 되면 $2,400. 하나로 하게 되면 월 276만 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그분을 통해서만 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수익에 15%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열심히 전달하셔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셀라비브라고 하는 화장품을 전달해서 받을 수 있는 셀라비브 보너스,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는 권리상 분들이 파트너 분들과 열심히 팀을 후원해서 이 빈센터를 완성을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 전 세계 인컴 순위 1위부터 60위까지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예요. 이러한 보너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여행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국내 여행, 그리고 동남아 여행, 해외 여행. 우리 일반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여행도 프로모션 달성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국내 여행, 동남아 여행 많이 다녀왔고요. 해외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호주도 갔다 오고 두바이도 갔다 오고 크루즈도 타고 오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부다페스트, 스리랑카 또 이렇게 아테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달성했는데도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돈으로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산아 패밀리 인센티브 여행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만 했거든요. 근데 일본 후쿠오카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 가실 거죠? 예, 그리고 인컴이 평균 600달러 선까지 가게 되면 가실 수 있는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푸꼬 정말 럭셔리한 여행이고요. 또 아시아 퍼시픽 그로우스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을 했었을 때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라스베가스.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예, 라스베가스로 확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가고 싶을 텐데요. 다 같이 여기서 유산화가 주는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무한상속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회사들은 내 대에서 끝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내 자식들 또 자손들까지도 우리가 꿈꾸는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리고 삶의 여유라든가 라이프스타일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유산화 보상 플랜 공정한가요? 노력에 대한 대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을 타사와 좀 비교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실 시간일 것 같아요. 자, 모든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해서 실적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사장님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자, 사장님 회사를 이제 고를 때 첫 월급이 3% 약 한 30만 원, 200만 원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200만 원, 그죠? 시작점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근데 비전을 느끼면 3%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 3%에서 버티는 힘이 클까요? 20%에서 버티는 힘이 클까요? 당연히 20%에서 버티는 힘이 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3%가 있기 때문에 6%, 9%, 12%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산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20%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20%, 20%, 20%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부가 상부를 받쳐주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 6%, 9%짜리들이 받치는 힘이 클까요? 20%짜리들이 받치는 힘이 클까요? 당연히 20%짜리들이 받치는 힘이 크겠죠. 근데 타회사 같은 경우는 하부에 인원과 단계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 받치는 힘 자체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인원과 단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받치는 힘이 무한대예요. 자, 열심히 일을 해서 3%, 6% 쭉 올라가서 21% 다 가고 싶겠죠.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하부의 매출을 공유를 받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회사에서도 하부로 내려와서 매출을 공유를 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추가 빈 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부가 하부로 내려와서 받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계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추가 빈 센터를 받기 때문에 중간 리더들이 또 밑으로 내려와서 받치고 서로가 서로를 받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리더의 힘 그리고 팀워크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유산화는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을 해주는 무한대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려 보니까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얼마나 대단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네. 이러한 보상 플랜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늘 힘들었던 삶, 이런 삶에서 유산아와 함께하면서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이게 9년 전 사진이거든요. 어때요? 괜찮나요? 네. 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아닌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난 정말 좋고 정말 훌륭한 분들과 함께 많은 추억들을 저희가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어떤 대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화려하게 인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제가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년마다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떠한 꿈들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쿰팡입니다. 여기에 있는 꿈들을 저는 현실로 다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만든 꿈판도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스카이다이빙이라고 있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갓 뛰는 용의 하늘 좀 비상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이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짜릿함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자유로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설렜어요. 근데 설렘만 있었을까요? 그 전날부터 이걸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온갖 걱정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올라가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경비행기 이걸 탄탄하지도 않은데 이 낙하산 잘 안 펴지면 어떻게 되지? 교관이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제가 여행 갔잖아요. 호주 케언즈거든요. 그 여행이 여행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아내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그렇게 잠을 설치고 다이브 센터 가서 등록을 하는데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면책 동의서 안에는 그 전날 제가 걱정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그랬더니 같이 가셨던 분들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계시는 분, 저희 스폰서님인 권인 스타님 아시죠? 저분이 면책 동의서 한번 쓱 훑더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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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남잔데. 그래서 바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전교육을 받고 장비 착용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까마득하게 올라갔는데 교관이 아직 2km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3km를 더 올라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심장이 여기서 뛰던 게 여기 나와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딱 올라갔고 교관이 이제 다 왔습니다. 뛰어내려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걱정 안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제 속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부터는 제 심장이 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끌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떨어지고 두 번째 분이 비명을 지르고 떨어지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질질 끌려나갔죠. 난간에 겉어 앉았더니 교관이 셋이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나 둘 셋. 근데 그렇게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불과 1, 2초도 되지 않아서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1도 없어요. 오로지 하늘을 나는 그 자유로움.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스카이다이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걱정 때문에 그 전날 아내에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면책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서 나 못 뛰어내려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하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평생 도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선택들을 매일마다 그것도 수없이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일이나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이 두려워서 걱정 때문에 미루게 되죠. 그 뒤에 있을 어떤 즐거움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미루고 하다가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죠. 그렇게 그 일을 도전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여러분들 성공은 절대 여러분들 가져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전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용기죠. 내 안에는 정말 많은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나, 걱정하는 나, 고민하는 나, 포기하는 나, 용기 있게 도전하는 나. 여러분들은 내 안에서 어떤 나를 끄집어내고 싶으신가요? 내 꿈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은 용기 있게 도전하는 나를 꺼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 용기 있게 도전해서 멋지게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